엄마 김보선이 지적한 황석정 지각, 사실과 다르다. 배우 김보선이 프로그램 하차 논란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김보선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하차 이유라고 언급한 배우 황석정의 녹화 시간 지각은 사실과 다소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당시 JTBC 예능 프로그램 엄마가 보고 있다 현장에 있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석정은 김보선이 말한 것처럼 녹화 시간에 지각한 것이 아닌 녹화 시간 전에 별개로 마련돼 있는 메이크업 시간에 늦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녹화에 들어가기 전에 2시간가량 메이크업 시간이 있다. 황석정 씨는 그 시간에 늦은 것으로 사실상 녹화 시간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황석정 씨가 휴대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돼 손에 익지 않아 알람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 무음으로 울렸다고 하더라. 이에 황석정 씨가 스태프들의 재차 사과를 했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황석정 씨가 무음을 무금이라고 잘못 표현해 스태프들이 한바탕 웃었다. 황석정 씨가 녹화에 성실히 임해왔기에 스태프는 그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라며 사실상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보선이 이 지점에서 황석정에게 고성을 지른 것은 사실이고 현장의 분위기가 급냉각됐으며 오히려 사태가 수습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귀띔했다. 다수의 스태프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김보선이 상황을 오해했는지 아니면 황석정에게 감정에 상해 있었던 상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김보선이 말한 황석정의 지각이 녹화 시간의 지각이 아니며 스태프나 연기자들이 이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짚을 만하다. 앞서 지난 22일 김보선은 자신의 SNS에 녹화 방송 2시간 넘게 나타나선 늦어서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는 명문대 출신 여배우. 담당 PD나 제작진은 시청률에 미쳐서 습관처럼 늦는 여배우에게 우쭈쭈만 빨아대고 그 꼬라지 못 보고 새까만 후배에게 배웠다는 지성인이 녹화 늦어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부지졌다가 졸지에 저만 엄마가 보고 있다 하차하라고 합니다라는 격양된 글로 하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하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명문대 출신 여배우라며 황석정을 직접적으로 저격한 것 역시 큰 논란이 됐다. 이런 김보선의 하차에 대해 JTBC 측은 출연진과 제작진 일부 교체는 당초 예정됐던 일이라며 촬영장에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 논란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출연진과 제작진 일부 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프로그램 개편 과정의 일환이라고 입장을 밝혔던 바다.